안녕하세요. 한젬마입니다. 우리 최한수의 우리 미술 바로보기에서 우리가 삼국시대의 불상 이야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불상을 통해서 우리 미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다 이 모든 것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우리 미술을 바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예전에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 봤던 거 기억나세요? 예. 이 뭐 수레라던가 마구간, 부엌 같은 이 생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고분벽화가 이후에 점차 조금씩 변화해 간다고 해요. 어떻게 변화해 갔고 또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해 갔는지 우리 최한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이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동수의 무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동수 묘가 왜 황해도 안악지방에 중국 사람인 동수가 묻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의 무덤 제도는 원래 장수왕이나 그 광개토대왕릉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장군총처럼 돌을 쌓아서 만드는 게 우리 고유의 무덤 제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라 고분도 돌을 흙하고 이겨가지고 쭉 쌓아놓는 거. 우리는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봉토 석실분, 이 땅을 파가지고 요새 우리 무덤 하면 우리 땅 파고 시신 묻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애시당초에는 중국적인 무덤 제도예요. 현실 생활도 땅 파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죽고 나서야 당연히 땅 파고 거기다 묻죠.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건축적인 방대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생활 장면을 각 벽면에다가 그려놨다. 현재 발견된 예로는 동수묘가 우리 국토 내에서 발견된 최초의 봉토 석실 벽화분 고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처음 가지고 들어온 묘제예요. 묘제고 그들이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았었는데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전도를 하죠. 낙랑을 멸망시키고 나서 사실은 고구려 영토 내에서 문화가 문화 수준이 제일 높은 지역은 한문화가 직접 들어와 있던 평양 지역인데 그쪽으로 전도를 해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론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문화지역이 높은 지역으로 천도를 해들어가면은 그 문화한테 문화적으로 역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그걸 경계했다가 100년쯤 지나서 고구려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자부를 할 때쯤 됐을 때가 장수왕 때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천도를 해갔는데 현재 남겨진 무덤 제도로 보면은 결국은 문화적으로 역정복 당했다는 결과가 돼요. 거기서부터 평양 지역에서부터 봉토 석실 벽화분으로 무덤제도가 바뀐다. 우리 무덤제도가.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제도가 이 중국 무덤제도한테 제압당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봉토 석실 벽화고분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벽화고분들이 이제 평양천도 이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부터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장수왕 말년경쯤. 장수왕이 492년에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98세로 492년에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묘하게도 우리 역사 진행하는 거하고 서구 세기가 바뀌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장수왕이 492년에 돌아가기 때문에 묘하게 그게 잘 맞아요. 그래서 6세기부터 500년대부터 주로 이 고분벽화 양식이 신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 양식은 구도 지역에서는 발견 잘 안 됩니다. 그랬다가 평양에서 이게 이제 점차 확산이 되니까 구도 지역으로 역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평양 강서 지역에 있는 쌍영총이에요. 기둥이 둘이 있다고 그래서 쌍영총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수 고분벽화에서 보듯이 무덤의 주인공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생활 장면이 쭉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 초상이에요. 예. 부부 초상인데 보면은 동수 부부 초상은 상당히 그 회화적인 그 수준이 세련도가 뛰어났었는데
고구려는 이제 처음 그걸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해나가려니까 그림 기법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 과거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대로 봐야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직도 그림이 유치한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신발 벗어놓은 게 있는데 신발을 벗어놨으면 앞으로 벗어놨거나 뒤로 벗어놨거나 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기는 아직 표현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놨다.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저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애들 보고 사람 그리라면 정면으로밖에 못 그리죠. 이게 초기 단계니까 이래요. 거기에 그 벽화 부분에 이제 생활 장면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 주인공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구려 동서명에서도 이미 그랬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위계에 의한 대소 표현을 합니다. 인물상들을 많이 그릴 때 중요도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하녀는 제일 적게 그렸단 말이에요. 향로들과 이 주인공은 제일 크게 그리고 그 앞에 가는 하녀도 좀 적게 그리고 이 사이에 승려가 끼었어요. 불교가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런데도 이 시기가 중국에서는 불교가 황제권하고 다투던 때예요.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승려의 지위가 이 주인공 지위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적죠. 꽤 적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고구려 측은 이미 유교 문화로부터 충격